세상에 망한 자들이여 모두 걱정 마라. 나 단테는 회생률 100%다. 대표님, 우리 회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문들 흉흉하게 들이다 보니까 다들 싱숭생숭하시죠? 사실이에요? 아니죠? 네, 묻어놨습니다. 아, 진짜. 스스로 회생은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인수 절차 밟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부터 희망퇴직 받겠습니다. 이직하실 분들은 준비하세요. 면목 없다. 부산 가요. 행사 부스 다른 업체 쓴다고 철거해달라고 해서. 산부모 최 본부장이 신장수술로 당분간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작업하던 조이 버스터가 공중에 떠버리는 바람에 유감받을 팀 정해야 합니다. 뭐 하는 회사야? 아, 보자. 게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어, 게임 회사네요? 진작에 게임 회사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아니, 말했잖아요, 방금. 혹시 그 신현아 씨 오랜만에 이런 행사가 있나? 신현아 씨 맞죠? 저 아세요? 알다 마다요. 근데 어디 가세요? 아, 부산에요. 근데 누구? 부산? 부산 좋죠. 식도락 여행? 먹을 거는 조이버스터에다 왔나? 네? 오늘도 꿀 빨았나? 주주시구나. 근데 저 오늘 밥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와, 주주 돈이 모자라나? 더 투자 받아서 맛있는 거 사 드셔야지. 아, 자꾸 저한테도 그러시는데 회사에 불만 있으면 회사랑 통화하세요. 아, 이거 이직하는 직원들 다른 회사 가면 적응 못 하겠는데요? 아, 여기서 이렇게 꿀 빨던 시절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금지합니다. 뭐가요? 꿀빤다는 말 이곳에서는 금지합니다. 에? 한 방송사에서 기업 환경에 대한 다큐를 제작한다며 촬영을 왔었습니다. 제가 들뜬 나머지 과하게 연출 욕심이 나가지고 저 여직원에게 흑역사를 안겨주었죠. 에이, 저 정도 짤침은 양호한데요, 뭐. 그게 아니라 저 대답 때문에 오래전부터 주주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주요? 하필 저 다큐가 방송된 이후로 서서히 매출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반에 반토막 나면서 화가 난 주주들이 저 여직원을 찾기 시작했죠. 실례합니다. 아. 조이버스터. 죽여버린다 진짜. 야, 이게 얼마만이야? 어? 내가 그러지 않아도 이 부스 보고 내가 혹시나 연하 씨였냐 물어봤었는데. 아, 다른 업체가 본과장님 내서였구나. 어딘데요? 아, 나 넥파이퍼 들어갔어. 여기는 추가 시연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와, 스펙이 되니까 대기업 직행이시네. 부럽다. 어, 그거 안 돼요! 될 거니까 당연히 부셔도 되는 건 줄 알았죠. 됐어요, 무슨 거야. 이거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저기요, 이것도 보완하실 거예요? 조이버스터? 어, 강태 씨! 어, 여기. 안돼! 저기요.
많이 부서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붙여봤어요. 아 맞다. 너 아까 그 사람 누구예요? 누구요? 아니 누군데 그렇게 놀라서 도망친 거냐고요? 아 얘기하자면 좀 긴데. 이야 이거 진짜 살벌한 놈이네. 화요일에 올라가실 거면 숙소는 정했어요? 아 아니요 아직요. 요 앞에 숙소 많은데요. 저 그럼 혹시 게스트하우스는 어때요? 저 묵고 있는 데 있는데 평도 진짜 좋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요? 남는 방 있어요? 어 물어볼까요? 잠시만요. 자 따끈따끈할 때 드셔봐요. 꿀에 푹 찍어가지고 한 입 가득 먹어야 맛나. 빠는 직원? 여기까지 쫓았어?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일어나십시오. 왼쪽이요? 숙소도 제가 잡은 곳이고 미리 계획된 여행이었어요. 신분 확실하니까 믿으셔도 돼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내가 처음 기획한 애들이라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르테미스. 팀명 괜찮죠? 요새 너 보러 온 거 아니야. 수고들 하셨습니다. 밖에 넥바이퍼 전무님께서 격려차 오셨으니까 일어나서 인사 좀 할게요. 좀 이따 뵈면 안 될까요? 방금 무대 내려와서 애들 힘든데. 아, 노래 세 곡 했다고 인사할 힘도 없어요? 자자 일어나세요 얼른! 얼른! 수고들이 많죠? 전무님 오셨는데 다들 뭐 하는 겁니까? 무대 끝나고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해서요. 이해하시죠? 대 대표, 뭐예요 이렇게 지금 예의 없이. 아레나 회사 방침입니다. 공연은 아티스트들의 휴식 보장.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 뭐야? 그 방침 만든 사람. 안 대표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딱 상황만 있으면 됩니다. 이번 한 번만 결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강성구 사장님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안단태 대표 거기서! 모 기업에 독점 납품하던 프로그램을 동남아 6개국에 몰래 빼돌리려다 들킨 부분이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 독일 H사의 카피캣이라 역대급 소송에 휘말려 모 기업까지 휘청거리게 만든 부분이 억울하십니까? 세상 찾길 바랍니다. 넥바이퍼의 신작 헌드레드 히어로즈.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대성 액션 이론을 완성시킨 진정한 히어로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기존 양산형 RPG와의 차별화를 위한 핵심 개념 인공지능 부관 시스템. 아유 간만에 손맛 좀 보겠는데? 스스로 생각하고 친화하는 인공지능 부관들과의 안에 봉창호 과장님 있죠? 죄송합니다.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봉 과장님! 나와봐요! 저 연아예요! 얘기 좀 해요! 뭐지? 싸움 났나? 서울 안 올라갔어?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와서 다시 보니 난감하시죠? 야, 무슨 소리야? 어? 오늘 새롭게 출시된 게임 인공지능 구간 시스템 누구 아이디어죠? 넥바이퍼 아이디어지. 왜? 제가 신입 때 과장님한테 드린 첫 기획서 기억하시죠?
아,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회사 여건 좋아지면 그때 다시 추진해보자고 그러셨죠? 그리고 회사 그만두시고 넥파이퍼로 가셨죠? 그 기획서랑 똑같은 게임이 나왔죠?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네요. 아가씨, 이쪽 업계 사람 같은데 지금 하신 얘기들 우리 넥파이퍼의 명예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명예훼손이자 업무 방해입니다. 지금이라도 발언 취소하시고 잘 몰랐다, 오해였다 사과하시면 그냥 넘어가드리겠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인생 날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과하고 끝내십시오. 안 대표님. 넥파이프가 표절했다는 정황적 의심 말고 증거 있습니까? 뭐예요? 증거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만든 게임 어디 있습니까? 게임에 어디 있어요? 기획서가 있다니까. 기획만 있을 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게임이네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으니 그만하고 사과하십시오. 그 심지어 관경대 잘 했으나 안 대표께서 잘 정리해 주신 덕분에 사과만 하시면 조용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먹는 거죠. 연아 씨!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아가씨랑 혹시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냥 강 전무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뭘 말입니까?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가던 길이 있어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그래서 이 게임 제목은 제가 꼭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목 바꿨으면 뭐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승무원은 여러분을 또 왜? 본부장님 도착하셨어요? 지금 막 내렸어. 아, 보이네요. 아버님은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이송도 좀 질식사하셨고, 어머님은 열기로 생긴 폐하상 때문에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오셨어요? 막노동도 해보고 슈퍼일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제일 시끄럽더라. 종일 정신사납게 시끄러운 데 있으니까 죽은 네 엄마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엄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엄마를 잊어야 하는데요?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좋을 것 같지? 그게 제일 고통이야. 오락실에 있으면 생각이 안 난단다. 에? 그게 무슨 뚝딴지 같은 소리예요. 넥스트 오퍼레이션 떨어졌어. 팀원들 다 집합시켜. 작업 물건 결정했어요? 오락 한판 하러 가자. 에? 조이버스 들어간다. 아, 우리 강 대리를 대신할 따끈따끈한 신입 이력서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인사팀에서 2차까지 추렸다는데 본부장님은 면접만 맡으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스펙 보고 뽑지 말라니까는. 네, 1번 부장입니다. 지원자 이력서 전부 다 올려보내세요. 전공을 살려서 관심 있는 경영 분야에 지원했습니다. 문과? 연화 씨 바빠요? 진짜 놀고 있다 진짜. 면접? 대박! 말 한마디에 합격과 탈락이 좌우됩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최선의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 저... 자,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면접실에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뭐야? 지금 그게 질문이에요? 곽한철 씨. 네? 시작하십시오. 아, 네. 저는 면접관님을 끌어낼 힘도 없고 솔직히 겁도 많아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뛰는 심장 때문에
얼굴에 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 지금 제가 가진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부탁밖에 없습니다. 면접관님, 밖으로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곳으로 면접을 끝내게...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내가 악당이 될 순 없잖아? 진짜 악당은 이 사람인데. 곽한철 씨,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네? 아, 네. 환영합니다. 어머, 신자리님. 오늘부로 팀장 승진되셨어요. 뭐? 팀장님, 과장님 퇴직하시면서 자동 승진되셨습니다. 승진 축하드려요. 기획팀, 신규 프로젝트 공정률 어떻습니까? 아, 그게 60% 정도 모듈 설계됐고요. 초기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수정했는데 꽤 괜찮아져서 앞으로 개발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부로 전 부서 모든 프로젝트 중지합니다. 네? 네? 이 정도 수준의 업데이트로는 승산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지비가 일정했는데 최근 넥바이퍼와 퍼블리싱 재계약을 하면서 수익 비율이 조정됐어요. 그게 무리수였고요. 현재 상황으로 퍼블리셔와 계약 중인 수익 배분 30%만 세이브가 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매출이 확보됩니다. 따라서 넥바이퍼와 전속 계약 중인 퍼블리싱 역시 계약 파기합니다. 이제부터 우린 자체 퍼블리싱 합니다. 지금부터 넥바이퍼와 관련되지 않는 죽이는 신작들로 준비해 오십시오. 우리 조이버스터가 살 길은 오직 신작뿐입니다. 아니, 근데 신사업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번 신사업은 현 사업을 뛰어넘는 다양한 기능들을 빠짐없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풍부한 수량의 실외 수영장,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천혜의 피트니스 센터, 전 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다목적 휴식 공간, 그리고 추가적인 업무 조인으로 통해서 직원들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수상 레저타운도 마련됐습니다. 색다른 복지네요. 이걸 정말 진지하게 결정했다는 게 놀랍네. 역시 스트레스엔 당이 최고야. 마무리. 안 됐습니다.